아이패드 키보드로 뭘 사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최근 구조독 매직 키보드나 K380 등 키보드가 워낙 잘 나오고 있어 어떤 걸 사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아이패드 프로와 함께 매직 키보드를 사용 중인데요. 과연 애플 정품 매직 키보드를 그 돈 주고 살만 할지 장점과 단점을 각각 3가지씩 뽑아보았습니다. 사야 할 이유 하나, 충실한 성능. 우선 가위식 키보드를 채택한 덕분에 키감이 무척 좋은 편입니다. 거기에 아이패드 입 조도 센서를 활용해 자동으로 백라이트 밝기 조정까지 해주죠. 일반 블루투스가 아닌 스마트 커넥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끊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충전도 필요 없죠. 자석으로 부착하기 때문에 쉽게 떼고 붙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사야 할 이유 둘, 충전 단자. C타입 포트를 확장시켜준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매직 키보드에는 C타입 단자가 따로 달려있기 때문이죠. 노트북을 충전하듯이 C타입 충전기를 매직 키보드에 연결해놓고 본체에는 외장 SSD를 꽂아 사용하기 좋습니다. 특히 아이패드로 편집하시는 분들에게 좋겠죠? 사야 할 이유 셋, 애플케어 플러스. 아이패드 애플케어 플러스에 가입하신 분이시라면 매직 키보드도 애플케어 플러스에 포함시켜 함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애플펜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매직 키보드와 애플펜슬 중 하나만 등록할 수 있다고 하죠. 리퍼 비용은 건당 3만원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중고로 사서 애플케어 플러스로 묶은 뒤 리퍼 받는 방법도 있다고 하네요. 안 사도 될 이유 하나, 대체제가 있다. 매직 키보드의 최대 단점은 너무 비싸다는 점이겠죠. 12.9인치 모델 기준 519,000원으로 일반 아이패드 모델보다도 비싼 가격입니다. 그래서 굳이 매직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블루투스로 연결해야 하지만 매직 키보드와 성능이 비슷한 구조적 매직 키보드는 약 4-5만원 정도이고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로지텍의 K380 키보드도 좋은 대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 사도 될 이유 둘, 애매한 애플 펜슬. 매직 키보드는 아이패드의 옆면을 보호하기 힘들 뿐더러 애플 펜슬 수납 공간이 없 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물론 붙여서 복원할 수는 있지만 떨어질까봐 걱정이고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새 액세서리를 사자니 부담이죠. 각도도 애매해서 매직 키보드에 부착한 상태로는 애플 펜슬을 사용하기 애매하다는 점도 단점입니다. 안 사도 될 이유 셋, 무게. 11인치 용은 약 595g, 12.9인치 용은 약 710g으로 무겁다는 평이 많습니다. 12.9형 아이패드와 함께 사용하면 약 1.36kg 정도로 맥북 에어보다도 무겁죠. 항상 들고 다닐 걸 생각한다면 조금 부담스러운 무게입니다.